그녀가 이렇게 큰맘 먹고 가평을 나오게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? 어머 얘 애기는 아우 아들 잘생겼네. 아니 아빠가 괜찮잖아. 아 그런 건 이제 귀여운 맛이 좀 있어. 예. 내가 이거 사왔어. 애기 딸. 응? 니네 딸 100일 됐어. 뭐 애기 키운 지 막 너무 오래되고 이런 분들 사이즈를 어? 되게 큰 걸로 큰 거 샀어. 좋아요. 이거 완전 우량하래갖고 아빠 등칠 완전 맞아요. 지금 몇 개월에 채? 오 충분해 충분해. 예 완전 너무 예쁘다. 코믹이에요 코믹. 응? 코믹 드라마. 뭐? 웃길 것 같아. 나 아직도 엄마라고 돼 있는데 전화. 응. 엄마. 엄마라고 돼 있어 아직도. 상희야 네 남편은 나한테 깜짝 놀래.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. 동갑인데. 아 그러니까 무서우실 줄 알았거든요. 다 나를 무섭다고. 네? 네. 그런 소문이 있어요 좀. 진짜? 왜? 아니 무섭다는 게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좀 뭐라지? 되게 확실하시고. 근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 촬영하면서. 그런 거 정확하시고 딱 그런 성격. 그때 남편 알게 돼가지고 후회해. 후회하세요? 조금 더 놀게 할 걸. 아니요 딱 좋았어요. 아주. 좋았어? 네. 자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 가지 재주는 많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는 말아 부담은 갖지 마라. 나이는 좀 많다. 나랑 동갑이다. 전해라. 둘이는 이미 딱 만나 밥 먹는 순간부터 탐색전도 없어. 아니 서로.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밥 먹으려고.